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AI 비디오의 끝판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AI 비디오에 대한 최신 기술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었는지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그런 비디오 툴을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텍스트를 통해서 비디오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확 개념을 바꿔줬습니다. 바로 비디오 내용을 보면은 퀄리티가 정말 끝내줍니다. 이거는 많은 지금 유튜버 분들이 정말 난리가 나서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퀄리티가 정말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비디오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하게 볼게요. 네, 딱 보면은 정말 엄청나죠.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지 이 퀄리티 부분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뿐만 아니라 길이도 상당히 길어요. 영상마다 좀 다르지만 최대 1분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비디오들은 3초, 4초 뭐이 정도로 생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뭐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뭐 8초 점점 갈수록 퀄리티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그냥 누가 그냥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아니면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것 같아요. 정말 정밀한 툴을 이용해서 한것 같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을 한 48개 정도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보시면은 하나하나 정말 퀄리티가 괜찮고요. 이 중에서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나와 있듯이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런 크리에이터들에게만 액세스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분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고 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에게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너무 좋아요. 이것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시면 여기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소라는 달리 및 GPT 모델에 대한 과거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그리고 달리 3의 재캡션 기술을 사용해서 이 모델이 비디오에서 사용자의 텍스트 지시를 보다 충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비디오를 한번 빠르게 볼게요. 네, 이 영상부터 보면은 AI로 만든 느낌이 안 들죠? 물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뒤에 사람들 손 이런 것들이 뭉개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거 보고서는 아, AI구나 판단이 드는데 이 주인공 자체를 보면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재밌는데요. 고양이가 항상 AI 생성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얼굴이 건들고 있네요. 그죠? 근데 손이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 영상도 보면은 카메라 움직임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그냥 우리가 손으로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와중에도 이 주인공 이 장난감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너무나 잘 구현이 되고 있고요. 와, 디테일 정말 좋습니다. 한올 한올 머리카락, 아니 머리카락이 아니죠. 눈썹, 눈동자. 우리 눈동자들이 이렇게 AI 같은 경우는 많이 각이 져 있거든요. 와, 이렇게 홍채까지. 와, 정말 디테일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외곽 쪽이 많이 일그러질 텐데, 아, 이거는 정말 실사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그러지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이 작게 되면 그것 또한 많이 일그러지는데, 아, 그나마 이렇게 뭐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야기 나누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가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원경에 이런 집까지, 바닷물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고요. 디테일 엄청나네요. 와, 이것도 정말 우리 조류의 이런 아주 미세한, 세심한 이런 털들이 표현이 정말 잘 되고 있고요. 이거 짧은 영상은 정말 제작하기 쉬운 환경이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언급을 하고 있는 영상이기도 한데요. 엄청나네요. 그죠? 단편 영화는 이제 뚝딱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대중에게 오픈돼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잠깐의 샘 알트만 트위터, X죠? 여기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일부 만들어진 영상들이 이렇게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재밌죠? 이것도 이제 돌고래나 범고래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거나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거북이도 많죠. 아무래도 샘플 영상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감은 있어도 아, 이것도 정말 엄청나요. 일관성 괜찮죠? 그리고 이런 강아지들이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런 털의 흔들림이라든지 표정, 혀를 내밀고 있는 거. 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속도감의 표현, 이것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샘플들이. 손 볼까요, 손? 여기서 좀 일그러지는 감이 있어도, 아,
요리 만들고 있는 거 너무나 완벽한 것 같아요. 원숭이 시선 돌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찾아보면 있겠지만 한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네, 예, 이분의 AI 비디오인데요.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AI 비디오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AI의 어떤 불편한 경계선이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뭐 맥주병이 일그러진다든지 피자 뭐 이런 것들. Class is so I wish chicken and beef. Oh yeah. 이런 the snack that's here. 막 일그러지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 AI 텍스트 변환 영상들이었죠. 그런데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오픈 AI가 이걸 발표함으로 인해서 확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3월부터 아마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벌써 2월 중순이죠. 작년에 비견해 보면 이때쯤 이제 챗GPT의 발전이 막 가속화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기도도 확 올라가고요. 보면은 최근 소식 중에서 오늘 소식이 아마 제일 충격적이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소식이 오겠죠? 더보기에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